대량으로 끓이는 걸 좀 끓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PN 올리브유를 썼는데 사실 우리 식용유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올리브유 없다 해서 뭐 어려울 거 없고 이렇게 식용유를 좀 쓰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대량 업장용인데 사람들이 또 업장용이나 어려워하는데 그게 아니고 레시피를 곱하기 남는 경우에는 양을 줄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양파를 볶는데 양파를 오래오래 볶아주면 좋은 게 양파에서 단맛이 나요. 단맛이. 이태리 요리 있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마늘이 안 들어가면 안 되지. 마늘. 볶을 때 이게 이제 드라지 바질인데 바질 허브를 같이 볶아. 허프하죠? 이게 대량인데 이거 뭔데 이거 1-2g을 해. 오랜 경험을 팍팍 집어넣어야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학생 식당인가 단 것을 좋아해. 그런데 좀 설탕을 미리 볶아. 토마토 페스트는, 토마토 페스트는 이제 업장용은 꼭 넣어줘야 되는 이유. 색깔과 농도를 맞춰줍니다, 이게. 그럼 미리 볶는 이유는 토마토 페스트에서 약간, 그리고 신맛과 썰은 맛을 좀 제거해주는 거예요. 너무 서둘러 괜히 좀 놓쳤는데. 대량으로는 또 이런 게 장점이지. 파도 커가지고 뭐가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집에서 이제 학교나 어떤 대량으로 만들 때 이렇게 해줍니다. 솔직히 알뜰하게 물이 좀 생겨서 느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이게 도마도 울인데 믹서기로 갈아도 되고, 믹서기가 만약에 없을 때는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이깔 해줘야 돼. 위생장갑 끼고 원래 위생장갑을 끼고 해야지.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퍽퍽 끓이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오래오래 끓일 거니까. 이게 없을 때는 믹서기를 갈아준다. 업장용입니다. 대량으로 할 때 이렇게.
양념한테 이거 힘드네. 원래 없던 게 이렇지. 콩닥콩하고 좋아할 때는 식초를 좀 넣어요. 뭐 레몬 주스가 있으면 레몬 주스도 좋고. 캔 같은 거 버리지 말고 이렇게 깨끗하게 써줘야 환경도 좋고, 네, 좋은 거지. 소금. 액체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제 취향에 따라. 레시피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토마토 소스. 이 팔만한 치즈는 이제 나갈 때 뿌려도 되고, 소스에 약간 넣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요리를 하면 되지.